밀폐된 텐트 안에 꺼져가는 숯을 들여다놨습니다. 6도에 불과했던 온도가 10도가량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난방 효과 때문에 겨울 캠핑객 중에는 바비큐 등을 위해 밖에서 쓰던 숯을 텐트 안으로 들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숯을 들여놓은 지 10분이 지나자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6인용 텐트 안에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들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일산화탄소 농도의 정상 수치는 20ppm 미만. 경보기는 160ppm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600ppm까지 수치가 올라가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솟았던 텐트를 3분 정도 열어두자 금세 수치가 떨어지고 경보가 멈췄습니다. 숯이나 장작을 사용할 때는 일산화탄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온열품을 사용하시면 안전한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내 난방기구 관련 사고는 총 50건. 8명이 숨지고 7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주로 화로나 숯, 난로를 실내에서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원주소방서는 겨울철 급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휴대용 소화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